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 만약 검찰이 민간인 사찰 수사와 관련해서 꼬리자르기 형태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민간인 사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권재진 법무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마저 지금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에 민주통합당의 의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일단 이 민간인 사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모두 발언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